저는 모델링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모델링을 할 줄 모르지만 이런 웅장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언리얼 엔진의 모델링 툴만으로 이 어려워 보이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리얼 조랩입니다. 여러분, 언리얼 엔진의 모델링 툴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보통은 3D Max나 마야 같은 DCC 툴에서 며칠씩 모델링을 하고 언리얼로 임포트를 하잖아요. 하지만 언리얼 엔진 자체 모델링 툴이면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언리얼 모델링 툴의 강력한 디스플레이스 기능, 그리고 외부 텍스처를 활용한 지형 생성법, 마야나 3D Max 없이도 복잡한 도시 제작하기. 언리얼 모델링 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런 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먼저 텍스처만 빠르게 준비를 할게요. JS 플레이스먼트는 복잡한 하이트맵을 몇 초 만에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둘게요. JS 플레이스먼트 2를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크랩 팩을 선택해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꾸시면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Save Height, Save Normal, Save Color로 텍스처를 저장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언리얼 콘텐츠 브라우저에 임포트. 이건 그냥 재료 준비하는 거고 진짜 마법은 언리얼 모델링 툴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언리얼 모델링 툴의 진가를 보여드릴게요. 왼쪽 상단의 셀렉션에서 모델링 모드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이제 언리얼 안에서 마야나 3D Max 정도의 모델링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 DCC 툴만큼 강력한 성능은 아니지만 러프하고 빠르게 사용하기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일 겁니다. 모델링 패널에서 Create Rectangle, Width와 Depth를 디폴트 값인 100에서 곱하기 100씩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Width Subdivision, Depth Subdivision을 100씩 설정을 해줬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Subdivision을 높이는 이유는 뭘까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세요. 조밀한 면 분할이 디스플레이스의 품질을 좌우합니다. 언리얼 모델링 툴은 이런 디테일 조절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게 큰 장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바로 물어봐 주세요. 자, 이제 이번 강의의 키포인트입니다. 모델링 패널에서 디폼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글자글해 보이는 모습이 보일 텐데요.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 타입을 텍스처 2D 맵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우리가 아까 저장했던 하이트 맵을 할당해주세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형되는 걸 보세요. 이게 언리얼 모델링 툴의 강점입니다. 서브디비전의 타입을 플랫으로 더 정밀한 분할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주고요. 그리고 서브디비전을 1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더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게 가능해주는 선택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스 인텐시티로 높이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들을 너무 많이 올리면 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겨서 언리얼의 크래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자 사양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주세요. 이런 실시간 작업이 얼마나 시간을 절약해주는지 체감이 되시나요? 체감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잠시만요. 언리얼 엔진 모델링 툴의 진짜 장점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통합 워크플로우. 모델링하고 바로 씬에 배치해서 실시간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내보내고 불러올 필요 없이 한 프로그램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실시간 최적화. LOD 자동 생성, 나나이트 등 메쉬 최적화가 바로 가능해서 게임 개발에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합리적 비용이죠. 마야나 3D Max는 연간 수백만 원인데 언리얼은 매출 100만 달러 전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 개발자나 3D 제작자에게는 사실상 무료나 다름없죠. 결론적으로 빠르고 최적화에도 좋고 합리적인데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 드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성이 됐다면
어셉트로 최종 확정을 해주세요. 최적화를 위한 나나이트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뷰포트에서 립모드를 옵티마이제이션 뷰모드 쿼드 오버드로우를 선택해주세요. 쿼드 오버드로우는 GPU가 한 번에 여러 픽셀씩 처리할 때 삼각형이 너무 작으면 필요 없는 픽셀까지 같이 계산해서 생기는 연산 낭비 현상으로 최적화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4 정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웃라이너에서 선택된 어셋에서 우클릭을 하고 브라우저 2 어셋을 선택하시고 해당 어셋의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어셋에서 우클릭을 하고 나나이트를 활성화해주세요. 그러면 뷰포트에 보이는 것처럼 4에서 3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최적화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만 일단 이렇게만 설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성한 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멋있지 않나요? 이제 확신하셨죠? 언리얼 모델링 툴 정말로 강력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언리얼 모델링 툴의 다른 숨겨진 기능들로 실제 건물을 만들어 볼게요. 익스트루드, 베벨, 불린 연산까지 DC 시트를 부럽지 않은 기능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언리얼 모델링 관련해서도 더 알고 싶은 기능이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강의 주제가 됩니다. 언리얼 모델링 툴의 활용성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